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림이 있습니다. 우측에요. 세로 쪽은 비용이고 가로 쪽은 품질이죠. 자, 여기에서 이익이 가장 큰 지점이 어디냐 하면 QO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게 품질 비용과 품질 가치가 이렇게 되고, 가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비용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는 제일 높고, 가치와 그 다음에 비용의 차이가 제일 큰이 지점이 당연하게 우리가 최적 품질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으니까, 최적 품질 수준을 우리가 이렇게 QO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양쪽 걸로, 이 그림, 그리고, 다음 중에서 우리가, 가장 설계 품질의 최적 수준은 어디냐? 이렇게 이제 찾아내어라.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2번 양쪽 갈로의 제조 품질의 결정인데, 이것은 또 세로가 비용이 축이고, 가로가 불량률 축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품질 비용이 있고요. 품질 비용은 이렇게 이제 또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 코스트라고 있습니다. 공정 코스트 박스 치시고, 이두 개의 합을 이제 그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만큼 합과, 그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합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더하기 요게 되니까 이 위에 찍히겠죠. 그다음에 요거 더하기 요거 요렇게 되면 그 밑에 찍힐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렇게 그림이 이제 됩니다. 그 그림에서 합산한 이제 그총 이제 총 비용에서 가장 이제 작은 지점, 이 지점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PO 지점이다. 뭐최 가장 좋은 불량률의 지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실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불량률을 잡지 않고 약간 왼쪽에서 약간 이제 총 비용은 약간 이거보다는 높죠, 그죠? 약간 높지만 왼쪽에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제조를 하게 되는데 뭐 아무래도 이렇게 불량률을 조금 떨어뜨림으로써 훨씬 그 회사의 어떤 이미지나 또 그다음에 불량을 처리하는 어떤 클레임 처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품질도 좋아지기 때문에 실제는 약간 PO보다는 약간 왼쪽에서 이렇게 최근 기업들은 불량률을 찾고 설계를 하고 제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두 가지 형태로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이론적으로 제조 품질의 최적 수준은 이러면 PO 지점이고요. 뭐 실제 뭐 현장에서 어떤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불량률은 어디냐 이러면 약간 왼쪽 이 부분을 찾아내시면 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1.2의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번 굵은 글씨 데이밍의 PDCA 사이클이 있습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고요. 생산 시스템에서도 배웠습니다. P, plan, 그다음에 D, do, 그다음에 C, 체크, 그다음에 액션 이렇게 되죠. 그죠? 개시, 검조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계획, 그다음에 실시, 검토, 조치 이렇게 됩니다. 그죠? 계실 검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여기 뭐 그림도 다 나오고요. 그림에서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조금 다른 용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만은 설계, 제조, 검사, 조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계획, 실시, 검토, 조치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데이밍 리사이클 별표 하나 하시고 보시도록 합니다. 자, 다음에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1.3절 품질 관리와 품질 경영 1번 품질 관리와 통계적 품질 관리 1번 반갈로 품질 관리란 QC란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질을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누가 요구합니까? 수요자 쓰는 사람이 이제 요구하는 품질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품질 목표를 세우고 자, 이것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PDCA 사이클을 돌려가며 수행하는 모든 활동 체계를 우리가 품질 관리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반갈로 KSEQ ISO 9000 2009의 정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품질 관리란 품질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중점을 둔 품질 경영의 일부를 이야기를 한다. 3번 반갈로 품질 관리의 양면성, 현상 유지와 현장 타파. 현상 유지도 해야 되고 타파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어떤 식으로 보면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죠. 지금 현재의 상태의 이제 품질이 좋다. 그러다가 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당연히 품질이 더 좋아야 되겠죠. 그죠? 또 유지하고, 또 좋아지고, 더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다. 자, 4번 반갈로 통계적 품질 관리 SQC이고, Statistics Quality Control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품질 관리의 일부분으로 통계학의 기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측 이제 페이지에 보면은 SQC가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 QC가 더큰 개념이고, TQC라고 해서 Total Quality Control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다가 매니지먼트까지 합치면 TQM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고하는 Statistics, 통계적으로 우리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QC를 갖다가 이룩하려고 하는 것이 SQC. 그것보다 큰 개념이 QC.
TQC는 Total Quality Control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5번에 보시게 되면 데이밍의 정의가 있습니다. 데이밍의 정의, 통계적 품질 관리란 최대한으로 유용하며 시장성 있는 제품을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통계적 기법을 응용하는 것을 말한다. 2번 굵은 글씨 품질 경영의 4대 기능이 있습니다. 종류 별표 하나 하시고요. 품질 설계 P, 공정 관리 D, 품질 보정 C, 품질의 조사 및 개선 A로 나타낸다. 타이틀만 밑줄 긋겠습니다. 3번 굵은 글씨 전사적 품질 관리와 전사적 품질 경영이 있고 두 번째 줄 끝에 보시게 되면 따라서 파잉앤바움은 다음에 전사적 품질 관리를 제안하였다. 전사적 품질 관리, 전체 품질 관리, 토털 컨트롤 퀄리티죠. 그죠? 자, 처음에 TQC를 제안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파잉앤바움이다. 아셔야 되겠고. 자, 전사적 품질 관리란 밑에 있습니다. 수요자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제품을 가장 경제적인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사내 각 부분의 품질 개발, 품질 유지 및 품질 향상 노력을 조정, 통합하는 효과적인 체계를 말한다. 최근에는 급격한 경영 여건 변화로 최고 경영자가 직접 선두에 서서 경영 전략적 차원에서 모든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전사적 종합적 품질 경영. 자, 이를 그냥 품질 경영이라고도 한다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QM 경영까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품질 관리, 퀄리티 컨트롤 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까지 이제 포함되는 그러한 어떤 영역까지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